불꽃이 하도 꺼지지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꺼져야 돼. 안 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여기 불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1년 내내 겨울이 와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왜 꺼지지가 않냐? 바로 옆에를 보시게 되면 검은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철창 문이. 그 새벽에 꺼지지가 안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좀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냐? 바로 좌측을 보시게 되면 여기 1941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게 되면 1945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연도가 뭐냐?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소련이라는 국가가 연합군에 참가했던 시기를 포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1939년도에 발발을 했었죠. 근데 왜 소련은 41년도에 참가를 했냐? 바로 39년도에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 침조약을 맺게 되면서 독일은 공격을 하지 않다가 41년도에 이 영국과 그리고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중전선을 펼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도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됐었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5년 동안 빨리 할래. 굉장히 많아서 그 참가했던 병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불꽃이 항상 활발히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저희는 사진 찍은 시간 잠깐 드릴 거니까 저희 먼저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Стоп! Вы чего удивились? Это же наша любимая песня. Еще раз, давайте. Прямо даже родители уходите. Прямо уходите сейчас все. Ашкенная. Мы вас не гоняем. Вот на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сторону там как раз находится.
забирайте. Порепетируйте пока одежду, пока не сбирайте с них еще раз.1891년 5월 11일, 1981년 5월 11일, 1891년 5월 11일. 어, 언니 거기 잡아. 지금 언니. 아, 그 잠깐만. 요걸 눌러야 돼. 잠깐만. 언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언니 이쪽으로 와. 어, 됐어, 됐어. 스톱, 스톱. 어, 다리에서 넣고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어, 좋아. 모여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감춰 있는데.
2호야? 자, 저희 팀 이동합니다. 새 나라의 어른이. 아, 저기 박물관 가는구나. 어, 맞아. 같이 가야지. 가이드는. 아니,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러시아는. 아니야, 여기다 물 가야지. 여기 가야지. 저도 가야지. 저도 가야지. 나도 알아, 알아.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석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유명용사 비석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병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군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장군들며 비서. 장군들. 네, 스탈린의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바로 독일에 병사들. 있는 열 척을 무너뜨린 잠수함입니다. 거기에 있는 함대가 모스크바에 있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안으로 와서 함대가 독일배 열 척을 무너뜨린 잠수함. 스탈린의 56번째 함대다. 스탈린의 56번째 함대. 여기 비석에서 러시아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인 고려인 5명도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인 5명도 찾아보세요. 김시성의 다섯 명이 사망을 한. 영어 N자를 기준으로는 아, 네. 러시아로 E가 네. 됩니다. E. 그래서 여기 김씨 다섯 명. 다섯 명 고려인도 이제 2차 대전 죽었다.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려가서 잠수함 박물관으로 A자. E자입니다. E자. 병사들 2만 명이 죽은 곳. 한국인 고려인 다섯 명도 죽었다. 김씨.
Так, все, готовы? А нужно тоже менять вот этот письменный блок. Идет, где она находится. А МЧС идут туда, где она находится. Самоорганизующиеся уже там. Мы по команде разденемся на 5 минут.러시아 알파벳 C 같은 경우에는 S라고 읽어야 됩니다. 발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N 이니셜 S는 누구 이름에서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집권자였던 스탈린의 이름에서 나왔던 S56 잠수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약 120m 정도 되는 천톤급 잠수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건설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잠수함이 바로 이 2톤급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이 소련의 기술이 퍼져 2만 명이 사망한 2차 대전 비석. 행사 중. 행사 중.